그런 날 있잖아.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날. 김도영. 2003년 10월 2일 광주 광역시 출생. 2022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하게 된다. 그 당시 광주 팜에는 지금의 한화 문동주와 김도영 두 초고교급 선수가 경쟁하고 있었던 상황. 현장에 있었던 당시 조기현 단장은 왜 하필 같은 나이로 태어났냐며 아쉬움을 표할 정도로 누굴 뽑아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졌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김도영이 기아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는데 시속 150km를 던지는 투수는 가까운 시간 내 나올 수 있지만 김도영은 다시 나오기 힘든 유격수라고 생각해 지명을 하게 되었다고.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냐면 우타자임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1루까지 3초대에 끊는 스피드와 고등학교 내내 어마어마한 타격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빠른 백스피드와 강한 코어 회전, 손목을 이용하는 감각이 남달라 장타력에도 잠재력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데뷔 전부터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시범 경기에서도 4할의 타율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정규 시즌부터는 개막 17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며 굉장한 온도차를 보여주었다. 데뷔 첫 때 103경기에 출전, 3루수로 407이닝, 고교 시절 주 포지션인 유격수로 160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했으며 타율 2할 3푼 7리, 3홈런, 19타점, OPS 0.674를 기록했다. 실책은 13개로 팀 내에서 2위였으며 그중 11개는 3루수를 보면서 기록한 실책. 시즌 초 오랜 기간 안타가 터지지 않아 혼자서 배팅 훈련도 해보고 타격 폼도 바꿔봤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다 헛수고였다고 한다. 보여줘야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한결 내려놓다 보니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아졌다고 모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시즌이라 할 수 있지만 김도영의 에겐 갈수록 적응하고 얻은 것도 많은 시즌이었던 것. 겨울 내내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던 김도영은 개막 두 경기에서 8타수 4안타를 기록하며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지만 주루 중 불운의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더 이상 경기에 뛰기 어려워졌다. 부상명은 왼쪽 새끼발가락 중족골 골절. 팀 전력 구성에 중요한 선수라 구단 차원에서도 빠른 부상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데 부상 중이던 나성범과 함께 재활의 시기를 보냈다. 재활의 성지 일본 요코 아마 이지마 재활원에서 같이 생활했으며 구단 유튜브 채널에서 밝힌 바로 입소 3일 만에 목발을 떼기 시작했다고 한다. 효과는 있었는 듯. 재활의 시간을 같이 보낸 나성범이 김도영에게 자신의 웨이트 루틴을 전수했는데 부상에서 복귀한 김도영의 타구질이 눈에 띄게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다. 기록상으로도 기아 타이거즈 내야수 기준 김도영의 장타율은 5할 2푼 1리인데 내야수들 중에서 압도적인 수치. 물론 다른 선수에 비해 표본이 적지만 유의미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지난 SSG전에서 멀티 홈런을 포함 6타수 4안타를 때려냈는데 둘 다 비거리 125m 이상 대형 홈런일 정도로 힘이 좋았다. 도입부에서 언급했듯 그런 날이라는 밈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팀 동료 이의리의 패러디를 시작으로 KBO 전 구단의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꽤나 임팩트가 있어 유명세를 타 인터뷰도 진행했는데 야구 외보다는 야구로 유명해지고 싶다고 답한 바 있다. 확실히 어린 나이라 그런지 소년 감성을 지니고 있는 편. 구단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그런 날 티셔츠를 공식 굿즈로 판매하기도 했다. 초상권료를 받게 될 텐데 그 금액은 수해복구에 다 기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관심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밝힌 것처럼 확실히 슈스 기질이 있는 선수. 포털 사이트에 김도영을 치면 다른 사람이 나왔지만 이젠 가장 첫 번째로 뜨는 부분이다. 그만큼 기아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수라는 뜻인데 더 이상 아프지만 않으면 될 것 같다. 어디까지 성장해버릴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 지금까지 김도영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었다. 궁금한 야구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